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놀랬던 게 갑자기 저희 구독자님 분들이 제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좀 쉬고 있었어요. 제가 몸살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딱 이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테라비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약 기운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다고 집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나가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약 기운으로 버티면서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걔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영통 오랬지. 아, 나 지금 몸살인데 이 몸살이 나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약을 거의 다 먹어봤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약이 잘 듣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아프면은 쉬어야지.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되겠냐고. 미친 것 같다고. 네가 이 약이 어떤 거냐면, 너를 쉬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지금 아픔을, 고통을 못 느끼게는 해주겠지만, 그거는 그냥 잠시 마취를 한 것뿐이고, 네 몸은 면역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쉬면 끝나는 건가? 약다 먹으면 어떡해? 이랬더니, 그냥 일주일 푹 쉬라는 거예요. 일주일 푹 쉬면 없어질 거래. 그래서, 전 최대한 그렇게 막, 행군처럼 막 반나절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이건 안 하고, 그냥 잠깐, 살짝, 깔짝깔짝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구경 좀 하고 뭐 들어왔다가 쉬고 막 이러려고 해요. 휴식을 취하려고. 아무튼 제가 도착한 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샤밧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게다 닫았어.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막 그래요. 택시는 무슬림 택시만 다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연대가 없고 심카드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막 불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거든요. 막, 아씨, 왜 금요일에 와가지고 내가 미쳤지? 좀더 알아보고 올걸 이러면서 그냥 이스라엘에 꽂혀가지고 그냥 날라왔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월요일 아침, 새벽쯤에 터키에서 지진이, 강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좀 쉬고 있었지. 쉬고 돌아다니고 제가 유심히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튜브 그 댓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 살아 계시냐고 막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 아무튼 저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놀랐어요. 그 소식 듣고서. 원래 제 예정대로라면 이스탄불을 거의 한달 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안탈리아 지역으로 가볼까? 휴양의 도시?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 거기 가려고 했었어. 근데, 갑자기 그 쿠란 책을 다 읽고 나서 막 호기심이 폭발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섬찟한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원래 거기 가기로 한그 기간이야, 사실. 거의 집세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찰나에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와, 타이밍 오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거 같아요. 타이밍 오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비쳤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렇게 결심한 게 뭐냐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 일단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물론 저도 행복해야겠죠. 제가 궁금한 거다 해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면서 제 지적 호기심도 다 풀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이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뿌리는 그게 아닐까. 이 나누는 삶?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임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중에서 큐언니 지금 터키 지진난 데 가서 봉사활동 안 하고 뭐 해? 어? 밥만 축내지 말고 가서 봉사활동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전문 인력 아니면 못 가요. 지금 다 막아놨고 나는 지금 터키어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갈 수가 없어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봉사활동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한다고 마음대로 갈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진도 되게 세게 오고 있고, 언제든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되게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 민간인은 지금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어떨까?